카츠코 플라자는 매우 바쁜 스퀘어 광장이죠. 어디에 있는? 도쿄에 있는. 따우선업은 수천 명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패스 통과하죠. 근데 어딜 통과해요? 이것을 통과하죠. Day and night, 밤낮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죠. 이 광장이 어둡다는 걸 기억하지 않죠. 그것의 이름을. 뭐로부터? 개로부터. 콜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는 너 꾸며주는 거야. 뭐라 불리는, 뭐라 불리는? 네, 하치코라 불리는 개로부터 이름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개이네. 네. 이 개의 마스터, 주인은 우노였대. 교수야. 근데 어떤 교수야? 도쿄대학의 교수죠. 매일 아침에 미스터 우노씨가 걸어갔는데 시부야 역으로 걸어갔죠. 뭐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죠. 어디로? 일터로. 그리고 하치코는 팔로우드, 따라갔지 그를. 인디 애프터는 오후에 그 개는 웨이포 기다렸죠. 그 주인이, 그 주인의 리턴, 같은 용어로 리턴이 무슨 말 뭐랄까? 돌아오는 거 물어봐요. 그 주인의 리턴, 복귀? 복귀? 돌아오기라고 했네.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같은 역에서. 하치코는 우노의 최고의 친구였죠. 그러나 그대 행복한 우정은 didn't last. last는 지속하다죠. 오랫동안 지속하지 네, 않았죠. 근데 어느 날 5월 1925년 5월에 unexpected 예상하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것이 일어났죠. 라이트 모처럼 매일 아침처럼 하치코는 따라갔죠. 그의 주인을 따라갔죠. 시부야 역까지. 그리고 봤죠. 그가 디스어피어 사라지는 걸 봤죠. 어머 모모 사이로죠. 모모 사이에 크라우드 군중 사이로 사라진 걸 본 거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였죠. 어떤 마지막 때? 그가 보았던, 그의 주인을 보았던 마지막 때였죠. 우노는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죠. 뭐하는 동안에? 뭐하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에 갑자기 죽었던 거죠. 오후에, 그날 오후에 네, 난노이 알지 못하고 뭐에 대해서 그의 주인의 죽음, death,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츠코는 기다리고 기다렸죠. 뭐하기 전에? 마침내 돌아가기 전에, 그죠? 어디로 돌아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 개는 갔죠. 같은 장소로 갔죠. 그리고 기다렸죠. 그는 기다렸는데 3일을 기다렸고 4일을 기다렸죠. 또한 썸타임 때때로 이 개는 네, 머무르곤 했죠. 거기에 for는 뭐 동안이야. 뭐 동안? 수일 동안 네, 머무르곤 했죠. 뭐 없이? 돌아오는 거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 없이. 그 개의 루틴은 네, 원래 루틴이 일정, 일상이라는 얘기인데 그 개의 루틴을 어떻게 할까? 그 개의 루틴, 그 개의 루틴 네, 일상이라고는 했네. 그 개의 일상은 지속됐죠. 에스롱 예술은 몸만큼 오랫동안이야. 몸만큼 오랫동안. 얼마만큼 오랫동안? 네, 10년만큼 오랫동안 지속된 거죠. 사람들은 딥플리, 매우 깊게 슬펐죠. 네, 왜? 봐서. 그 개가, 네, 고에 놀다면 나이 들다죠. 나이 든 걸 봐서. 그리고 약하게 되는 걸 봐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하루하루 나이 들고 약해진 걸 봐서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지? 네. 말치에, 그죠? 말치에. 그지? 네. 1943년 3월 8일에 네 개가 죽었죠. 바로, 너베는 바로 그, 라는 뜻이고요. 바로 그 스팟, 장소에서 죽었죠. 어떤 장소?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의 주인을 보았던 장소에 죽었던 거죠. 진짜일까? 감히 얘기해. 네. 사람들은 너무나, so dead, so dead, 너무 못 엄마다. so dead, 너무 못 엄마다. 무보다는 감동한, 이라는 뜻이고요. 사람들은 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줬는데, 스테이지, 동상을 만들어줬죠. In memory of, 몸을 기념하여. 뭘 기념하여? 이 개를 기념하여 동상을 지었던 거죠. 하치코 플라자에서 볼 수 있는데, 네, 본즈 스테이지, 동상을 볼 수 있죠. 뭐예요? 로열, 충성스러운 개의 동상을 볼 수 있죠.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죠. 우노를 기다리고 있죠. 어떤 우노? 결코 무할, 네, 돌아오지 않을 우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됐어요. 네, 주제가 뭡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개에 대한 얘기네요. 다음 몇 번? 안 풀었니? 다음 몇 번? 5번. 개인데 어떤 개? 그 주인을 사랑했던, 심지어 죽음 이후에 사랑했던 개죠. 예상하지 못한 건 어떤 거였어? 네, 교수가 죽었지. 답은 2번. 교수의 죽음이고요. 3번. 조경은 부분인데, 나의 가족의 일정, 일상의 부분이라고 하죠. 일상.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루틴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었는데. 아, 이것도 나중에 분석은 또 할 텐데, 앞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서 없애고, 아이 없애고, 난 놔두고, 노를 노임으로 바꾸면, 긴 글이 짧아지는 거야.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건 문법, 다음 분사가 배우게 될 겁니다.